20 대회 광명 AFC 투철케이저스 펼쳐 지고 있는 AFC 20 대회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카드 첫 번째 경기부터 소개해 드리죠. 장찬우 입장. 자, 오늘 멋있고 재미있는 데뷔전으로 장식하고 싶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프로모드 데뷔전 장찬호가 입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 같은 경우에 킥복싱 전적이 있습니다. 네. 4승 3패이고요. MMA는 아마추어 세미프로 전적 합쳐서 4전 3승 1패.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점인데요. 특공 무술 20전 이상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MMA 수련, 킥복싱 수련뿐만 아니라 특공 무술까지 수련해서 갖추고 있는 장찬호 선수인데요. 특공 무술 20전 이상 성공했고 우승까지도 경험을 해봤다고 하는데 과연 이 MMA 무대에서 그리고 이 케이지 안에서 어떻게 어떤 장면을 통해서 좀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장찬호 선수도 그렇고 오늘 강동현 선수도 그렇고 오늘 경기 데뷔전인 만큼 좀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앞서서 다른 종목에서의 전적을 설명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 이 등장하고 있는 이 장찬우 선수의 뒤에 보면 코너맨으로 지금 박준호 감독이 보이고 있습니다. 팀 피니쉬의 모든 선수들이 팀 이름처럼 굉장히 저돌적이고 항상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스타일들을 탑재를 시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장찬우 선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공무술에서의 어떤 스타일들을 종합격 투기에서 상대를 마무리 시킬 수 있는 카운터로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뽑아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녹아들어있는 이번 메인카드 첫 번째 경기인데 일단 양 선수 모두 다 프로모델 데뷔전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포함한 모든 부분들이 좀 분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제 양 선수가 모두 데뷔전인 경우를 저도 종종 봤거든요. 네. 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이 데뷔전은 화끈합니다, 경기가.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첫 번째 경기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바이고요. 아무래도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 유지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렇죠. 일단 상대 선수한테 본인의 긴장한 모습 보여주지 않는 게 가장 첫 번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커 페이스. 네, 그렇죠. 강동현! 장찬호가 입장. 먼저 입장을 마쳤습니다. 데뷔전이만큼 화끈한 경기를 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프로 데뷔전에 출격하는 강동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도 MMA 프로는 오늘이 데뷔전입니다만 네. 아마추어 3승 1패, 세미프로 1승 1패로 베이스부터가 MMA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장찬호 선수랑 차이가 좀 있겠죠. 예. 아마추어 무대와 세미프로 무대에서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강동현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무대 3승 1패, 세미프로에서 1승 1패의 전적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강동현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체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체력이 또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어떤 무대에서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예. 아마추어이긴 합니다만 사실 MMA, 그러니까 케이지에 먼저 적응을 해온 선수임에 확실히 오늘 어떤 그 익숙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렇죠. 것들은 예. 장찬호 선수에 비해서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기대가 되는 점이 양 선수 모두 사전에 출사표를 밝혔을 때 데뷔전이만큼 화끈한 경기를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예. 이 포부가 둘이 똑같기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불꽃 튀지 않을까 감히 또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 대회 때는 아무래도 1경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매치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첫 번째 경기가 물론 이제 신인급의 선수들을 섭외를 하기도 합니다만 상성 자체가 흔히들 얘기하는 박 터지는 경기 예. 대회에서 원하는 경기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의 1경기는 더 아마 긴장감 넘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동현도 케이지 안으로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메인카드 첫 번째 경기 계약체중 AFC 20대회
강동현과 장찬호 선수가 메인카드 첫 번째 경기에 출전합니다. 아, 먼저 장찬호 선수 킥복싱과 특공 무술을 통해서 투기 종목을 수련해왔고 오늘 프로무대 데뷔전 준비하고 있고요. 강동현 선수는 아마추어 세미 프로무대에서 경험을 쌓아왔고 역시나 프로무대 데뷔전입니다. 장찬우! 재미있는 프로 데뷔전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장찬호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드 코너 신장 164cm 체중 63kg 대한민국 팀 매드 소속 강동현 화끈한 프로 데뷔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강동현입니다. 자, 이 경기 MMA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5분 2라운드로 펼쳐지는 메인카드 첫 번째 경기 정우식 주심이 관장합니다. 계약 체중 매치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두 신성이 만났습니다. 프로 데뷔전을 준비하는 강동현과 장찬우. 지금 눈으로만 봐도 양 선수 키 차이가 좀 나죠? 그렇네요. 네, 프로필상 9cm 차이가 나거든요. 예. 네, 그 거리를 깨는 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루 코너의 장찬우 선수가 화면으로만 봐도 신장에서 더 이점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거리 싸움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메인카드 첫 번째 경기입니다. 메인카드 첫 번째 경기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찰싹 소리가 납니다. 자, 포문을 열고 있는 장찬우입니다. 패스입니다. 자, 테이크다운 방어. 일단 일어났어요. 장찬우 싱글렛 뽑아대고 있는 강동현입니다. 빙글 돌면서 바닥으로. 자, 굉장히 MMA적이네요. 강동현 선수. 자, 길로틴 초크로 방어해주고 있는 장찬우인데요. 다시 스탠딩. KGS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펜스 쪽 압박을 건네주는 강동현. 확실히 이렇게 경기 초반부터 스크램블 상황을 연출시킨다는 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체력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우위에 있고 자신감이 있다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니키 받아 장찬우입니다. 전체를 한번 접근해봤던 장찬우 선수고요. 앞서는 빠르게 찔러받은 강동현. 페인트 주면서 서로의 빈틈 찾고 있죠. 펀치 연타 던져보는 강동현입니다. 아, 왼손 훅! 아퍼! 보여주는 장찬호입니다. 야, 타이밍 굉장히 좋네요. 장찬호 선수. 아, 레벨 체인지 태클까지 다시 한번 싱글렛 뽑아내고 있습니다. 빙글 돕니다. 아, 밸런스 잃지 않아도 장찬호입니다. 끝까지 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강동현 선수인데요. 아까부터 KG 레슬링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네요. 방금 전에 한번 이 KG 레슬링하는 과정에서 이 KG에 한번 부딪혔던 강동현 선수였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 왼손에 위에 헤드킥 콤비네이션 달려들면서 네킥. 강동현 선수가 계속 스텝 밟아주면서 빈틈 찾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라이트 들어갑니다. 아, 이 초반에 기선제압을 좀 해가고 있는 장찬호인데요. 바닥으로. 일단 이 근접 상황에서는 확실히 강동현 선수의 레슬링이 빛을 보고 있긴 해요. 네. 아, 레슬링 오펜스가 굉장히 좋긴 한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떨어진 상황에서의 타격 셋업이 없기 때문에 이미 장찬호 선수 입장에서는 레슬링 디펜스를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레슬링이라든지 아니면 체력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작을 하기 전에 이 셋업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제 레슬링을 거는 쪽이 강동현 선수다 보니까 네. 장찬호 선수가 데뷔를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노립니다. 인사이드 레그킥 장찬호 킥 교차 빠지면서 한번 왼손 카운터까지 뻗어보는 장찬호입니다. 양 선수의 스타일이 명확하게 달라서 좀 재밌네요. 네. 저 먼 거리에 던져보는 장찬호 아파. 근데 이 오늘 데뷔전인 선수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 사실 세대 이 교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좀 깔끔한 스타일의 공격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일단 강동현 선수 얼굴에 출혈이 꽤 발생했어요. 네, 이 장찬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어퍼컷 사실 이 어떻게 보자면 UFC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정찬성 선수가 자주 꺼내드는 카운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범위사지를 케어시켰던 그 어퍼컷인데 지금 여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전략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어퍼컷을 꺼내든다. 더군다나 이게 복싱 경기가 아니라 킥도 사용이 되고 레슬링까지 나온 이 경기에서 쇼더포를 저렇게 날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또 이 담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군요.
인사이신에서도 잘 빠져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 장사르 선수의 쇼노퍼 적중률이도 높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화이트! 박스 소리가 납니다. 자, 펀치를 한번 계속해서 던져 보낸 강동현 선수였는데요. 케이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장찬호가 플레이니 킥. 아, 이번에도 어퍼. 노력 보면서 타이밍을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자, 1라운드 이제 일단 안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 펀치 연타. 코미네이션도 너무 깔끔하네요. 예. 강동현 선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카운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장찬호 선수고요. 저 어쨌든 거리를 좁혀야 되는 건 강동현 선수거든요. 그렇죠. 아, 이번에 먼 거리에서 어퍼컷! 택다운! 택다운! 이렇게 계속해서 테이크다운을 노리는 전략을 강동현 선수가 갖고 왔는데 정찬호 네. 선수가 어퍼컷을 계속 노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거리를 깨고 들어가야 하는 강동현 선수고 그런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장찬호 선수가 어쨌든 타격으로 지금 방어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 로블로가 그렇네요. 나고 말았습니다. 예. 일단 로블로가 선언됐습니다. 경기는 잠시 중단이 됩니다. 로블로로 인해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로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충분한 휴식 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남겨놓고 있습니다. 1라운드가 양 선수 모두 다 이 빼지 않고 거의 저들 쪽으로 돌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포부에서 했던 말을 그 약속을 지켰네요. 양 선수 모두. 그렇네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에드코너 강동현 선수와 아까 이 홍석현 캐스터가 말씀하셨잖아요. 다이다이 보면서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졌다고. 예. 저희가 이 두 선수의 첫 번째 라운드를 보면서 언제 5분이 흘러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자, 일단 재개됐습니다. 펀치 3번 뻗어봤던 강동현. 하이킥! 이렇게 1라운드는 끝납니다. 방금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장찬호 선수의 어퍼컷이 적중을 많이 했잖아요. 이 어퍼컷, 이 속임 동작에 방금 전에 강동현 선수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 KO가 나오진 않았고요. 물론 다운도 뺏긴 건 아닙니다만 이 확실한 데미지가 쌓여가고 있다는 걸 몸이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예. 1라운드 초죠. 이렇게나 이 장찬호 선수의 어퍼컷, 이 숏 어퍼컷은 상당히 위협적이었던 첫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와,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강동현 선수도 대단하네요. 예. 와, 1라운드 종료 직전이었죠. 정말 날카롭고 묵직했던 하이킥이었었는데 가드 위로 지금 쓸고 지나갔던 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오른손 후속타까지. 네. 너무 깔끔했습니다. 강동현 선수와 장찬호 선수 모두 다 두 번째 라운드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선수 모두 데뷔전입니다. 얼마나 긴장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다쳤습니다. 뜨거운 박수는 더 열정을 불태웁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라운드 만나보시죠. 프론트킥 활용해 주고 있는 장찬호입니다. 다시 한번 태클 시도! 일단 흘려보내고 있는 장찬호 선수고요. 따라 움직여주면서 방어 자세. 위중심 같이 낮춰주고 뽑아듭니다. 뽑아듭니다. 백돌아가자, 백돌아가. 밸런스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장찬호 선수고요. 그렇지! 자, 오히려 불리한 포지션을 허용하고 있는 강동현입니다. 빠르게 에이스캡 성공! 버터플라이 가드의 활용이 굉장히 아름다웠네요. 네! 네. 오, 아, 이번에도 어퍼컷인데요. 왼손! 맞불을 놓고 있는 강동현입니다. 선손 이후에, 펀치 이후에 킥킹격 콤비네이션. 가드 사이로 뚫고 지나가는 앞선! 빠르게 어퍼컷! 먼 거리에서 헤드킥! 지금 거리 완전히 잡았는데요, 장찬호 선수가. 예. 자, 자, 이번에 장찬호 태클입니다. 엄청난 자신감이네요. 아, 일단 걸리지 않았던 강동현이고요.
아 이렇게 되면 강동원 선수 머릿속이 복잡해질 텐데요. 예. 일단 장찬우 선수가 지금껏 보여줬던 레슬링에서의 모습은 디펜스만 계속했었는데 지금 사실 테이크다운을 완벽하게 예, 만들어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요 타이밍을 완전히 뺏겼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경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세게를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사실 1라운드를 장찬우 선수가 조금 더 가져갔고 우위를 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하는 강동원 선수거든요. 쇼크 그립으로 방어해주면서 일어나는데 성공한 장찬우 선수고요. 아, 이 TPC의 박정호 감독이 유도 선수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스탠딩 상황에서 더군다나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 있는 이 그리코 레슬링의 상황에서는 디펜스에 대한 확실한 어떤 경험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동원 선수가 이 길었던 두드림 끝에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지금 점령하긴 했었는데 손목 컨트롤 가만 짚고 일어날 수 있을지 눌러주고 있는 강동원입니다. 장찬호 선수의 왼 다리를 걸어놨고요. 락 걸었습니다. 반면에 펀치까지 섞어주면서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강동원 선수인데요. 그라운드에서 괴롭혀줄 시간 아직 많습니다. 네. 남은 시간 1분 40여초. 유리한 포지션을 갉아먹고 싶어하는 강동원. 장찬호 선수도 지금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네, 지금 상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네. 쪽에 무게를 싣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되죠. 네. 젖싸움인데 밸런스를 일단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강동원이고요. 앞서서 경기 직전에 이 차도루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장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확실히 이 그래플링 상황에서요. 특히나 케이지 근처에서는 케이지를 활용하면서 디펜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동원 선수가 허리를 잘 감싸 안았지만 장찬호 선수의 반대쪽 오른손 이 손목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베이스를 살릴 수 있는 기둥이 살아있어서 완벽한 제압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장찬호 선수가 버텨낼 수 있는 그 밸런스 그런 기점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려야 하는 강동원 선수인데 꽤 많이 올라갔죠. 그러네요. 자 이제 기둥을 네, 무너뜨렸습니다. 남은 시간 35초 백쪽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장찬호. 다시 한번 다리를 걸어보고 있는 강동원. 야 이러면 판정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닥으로 올라탔어요. 자 오히려 역전 포지션. 아 대치요. 자 오른다리 훅. 아 안 됩니다. 자 미어네이크 초크 그립 골반 컨트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초 안쪽.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버텨내야 하는 강동원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끝납니다. 뭐 서브미션을 노려볼 만한 그런 깔끔한 각도는 아니었지만 일단 네. 뒤집은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었죠 방금은. 그렇네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상황이 사실은 부심들한테 심판들의 채점에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말 뜨거운 경기를 보여줬던 강동원 선수와 장찬호 선수입니다. 자 주요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방금 전에 이제 오히려 역전하는 그런 위험한 포지션을 허용했던 강동원 선수였고 맞고 한번 씩 웃었었네요. 강동원 선수가 어떻게 보셨나요? 두 분 다 이 첫 번째 경기 정말 쉴 새 없이 진행이 됐고 양 선수 모두 다 맞불에 도는 그런 그림을 경기 내내 보여줬던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를 보고 부심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와, 네 맞아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사실 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한 라운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경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공식 판정 결과입니다. 배신 박우철
20대 18, 배심 박용준 20대 18, 배심 이정수 20대 19, 3대 0으로 블루코너 만장일치 장찬우 선수의 승리입니다. 장찬우 선수가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메인카드 첫 번째 경기는 장찬우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프로무대 데뷔전 확실한 승리를 기록을 하고 있는 장찬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다수 이대원님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다 이 장찬우 선수의 손을 들어줬네요. 네, 그렇죠. 확실히 이 경기 초반부터 보여줬던 타격에서의 포인트를 쌓아가는 모습들이 심판들의 채점을 아무래도 이 블루코너 장찬우 선수 쪽으로 기울어지게 한 것 같습니다. 예. 1라운드 때 장찬우 선수가 보여줬던 타격, 콤비네이션, 쇼더퍼 이런 장면들이 정말 매력적 이었죠. 네, 그 거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것 같은데, 네네. 저도 또 새롭게 느낀 게 요새 격투기 단체들이 해외에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그라운드에서 데미지를 주지 못하면 포인트를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라운드를 데려가고 이제 제압하는 모습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판정에. 아,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AFC 20 대회 첫 번째 장찬우 선수의 승리 인터뷰까지 만나보시죠. 승리로 이겼는데요.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이겼습니다. 승리 소감 한 말씀 숨 고르시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 팀페이 소속 장찬우입니다. 일단 1라운드 때 KO로 보낼라 했는데 그게 좀 숨이 살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만큼 치열했죠. 예. 프로 데뷔 첫 데뷔인데 이렇게 이겨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네,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경기 운영 보시면은 데뷔전이지만 많이 긴장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메달이 굉장히 반짝거리네요. 페이지링 방어라든지 잘 운영을 한 것 같은데요. 긴장은 좀 되시지 않으셨어요? 무거울 것 같은데요.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 네, 일단 보기도 네, 사이즈가 좀 커 보이는 느낌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풀려가지고 그래도 잘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격투기 팬들 분들께서 무술 하면 MMA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시설이 많은데 세련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는데 무술을 네, 또 확실히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데, 오늘 데뷔전 그런 시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특공 무술도 이렇게 센 무술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렇게 제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몸소 증명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분들 있다면요? 우리 팀피니스 수장 박종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팀피니스 가족들, 뭐 동생들, 형들, 누님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팀피니스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이재랑 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뜨거운 경기를 보여줬고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가져가는 장찬우 선수의 인터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장찬우 선수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특공무술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예.